그 버섯 패치 하는 데를 찾아냈어요. 근데 얘 자체가 지금 접착 성분이 있는 거네요. 네, 아, 나가려는데 타이어 공기압 경고가 떠서 보니까 피스가 막혀버렸네요.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불렀어요. 몇 회 무료인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요거 한번 오면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이런 데는 피스가 막히고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은 교환해야죠. 예전에도 뭐 이런 거는 많이 지렁이 박아서, 보통은 제가 그냥 박는데 집에 지렁이가 없네요. 화재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. 공기는 어떻게 넣어야 돼? 공기압은 제가 전체적으로 좀 받아드릴 겁니다. 예, 좋습니다. 됐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타이어에 이렇게 피스가 박히거나 이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사를 부르시면 돼요. 아까 얘기하신 건 두 번까지 무료라고 하는데, 제가 보통은 트레이드가 한 50% 전후로 있으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냥 지렁이 꽂고 사용을 하다가 교체를 해요. 지금 같은 경우 타이어 중간에 그 철심이 있는 데가 그 피스가 박힌 거잖아요. 그래서 지렁이를 박아도 그 철심에 엉켜서 이게 안 빠지는데, 측면 같은 경우는 이런 철심이 없다 보니까 잡아주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 해놓으면 쑥 빠져요. 제가 예전에 랭글러 측면에 한번 박아봤는데 그거 박고 2시간 있다 집에 오니까 빠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000km밖에 안 탄 새 타이어여서 그냥 앞으로 사용해도 한 3년 정도 사용하겠죠.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전문숍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임시로 지렁이를 끼웠어요. 제가 원래는 그냥 지렁이로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타이어가 너무 새 거여갖고 그 버섯 패치 하는 데를 찾아냈어요. 근데 불빵꾸 뭐 그것도 있고, 우선 저는 그 열을 해서 작업하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, 제가 인천 쪽에 사는데 인천에 한 두 군데 있고 서울에는 좀 여러 군데 있고, 근데 위에로 안산 쪽에 좀 많더라고요. 근데 여기도 찾아냈는데 그 작업 방식이 조금 그래도 좀 깔끔한 것 같아서, 좀 거리가 있는데 일부러 온 거라서 찍어도 된다고 하셔서, 이게 버섯 패치 작업을 하는 곳은 있는데 우선 휠이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. 여기가 장비가 좀 새 것 같더라고요. 그것도 그렇고 휠을 다시 감을 때 토크렌치를 쓴다고 그 블로그에 나와 있어서, 근데 우선 포르쉐는 전부 다 그 160Nm 그걸로 감아줘야 돼서 우선 이따 말씀은 해드리고, 저도 여기 그냥 검색한 거예요. 네이버 막 열심히 검색해갖고 찾아낸 곳이에요. 이게 오래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요? 이게 이제 패치, 이게 이제 지렁이 수리 자체가요. 네네. 지렁이 수리 자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떼었다고 이렇게 하지만요, 이제 나중에 타이어가 마모가 되게 되면 이 지렁이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간극이 생기겠죠. 네네. 또 에어가 또 셀 수 있는 게 또 환경이 생기고요. 지렁이는 이 타이어가 일종의 풍선이라고 보게 되면 풍선이 이제 팽창하게 되면. 아, 피를 이렇게 스트레스 나누는 이거 무서워하고 못 맡기는 경우가 많아. 아, 아, 이거 저도 여기 한 이틀 검색했어요. 아, 조금은 나을 수는 있어요. 안 나게끔은 최대한 해야 돼. 이거 하나만 좀 찍어봐도 돼요? 네, 찍으셔도 돼요. 네.
사장님, 저 이따가 바를 때 네. 본드를 여기다가도 좀 이렇게 발라주실 수 있어요? 여기도 해야지 여기 타이어 옆면에 붙나 해갖고. 아 예. 아 얘 자체가 지금 접착 성분이 네. 있는 거네요?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뭐 접착성이 전혀 없으시죠? 아 네네네. 네. 접착성이 어? 네네네. 이 회색 자체가 가황성 고무라고 해서 저기 화학 고무인가? 아... 인체에 해롭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. 근데 이 가황성 고무가 가황성 고무끼리 이제 맞고 하얗게 되면 붙어서 안 떨어져요.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. 아까 접착성이 없었죠? 자, 붙였습니다. 한번 띄워보시겠어요? 진짜? 어, 이거 한 번만 네. 잡아주시겠어요? 네. 아, 띄우면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. 아니요. 어, 붙어버리네. 얘가 네. 여기에 붙으면 네, 되는 거예요. 그쵸. 아, 그게 이 옆에도 묻어 있는 거구나. 그렇죠. 이 아. 파란색 부분이 그렇습니다. 아. 근데 이제 얘가 얘는 이제 가황성 고무가 아니에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가황성 고무를 갖다는 역할을 갖다 해주기 위해서 또 이제 흡수는 안 돼. 아. 제가 옆에다가 살짝 발라볼게요. 네. 이 반 정도 발라주게 되면 색깔이 이제 변할 겁니다. 진도 이렇게 아. 올라오죠. 네네. 예. 얘가 이제 그 고무가 녹으면서 저 타이어하고 이제 딱 붙어버리는 거죠. 아~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속력은 훨씬 더 극대화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옆엔 안 붙는 줄 알고 아니요, 그랬는데 붙어요. 이게 있구나 따로. 예, 파란색 부분은 다 가온성 건데 아~ 제가 좀 이따가 작업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네네. 그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. 아... 정보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. 저도 이거 영상 찍으려고 검색해 보니까 저게 무슨 뭐 미국 뭐 인증 뭐 이런 게 있던데. 네, 예, 예, 있어요. 아... 착근하게 되면은 이 타이어 안에 와이어들이 있잖아요. 예. 와이어들이 이제 뒤죽박죽이 깔끔하게 정리하기 아... 위해서 그라인더를 갖다가 이게 아예 이렇게 세트네요, 이렇게가. 네, 세트. 공구가. 예. 아... 그 본드를 아 그렇게 안에 발라주는 네, 거구나. 네, 안에도 발라줘야지. 아,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. 이걸 안 하면은 딴 데는 그냥 끼는 건가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그냥 끼면 안 돼요. 아. 그냥 끼시면 안 되고요. 어떤 분은 이 바깥에만 이렇게 발라주는 네, 그 있는데, 밖에만 바르는 것 같아갖고 괜찮나 싶었어. 안 돼요. 안에까지 해야죠. 아. 실제로 펑크 자체가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밀봉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펑크는 펑크 부위로 갖다 일단 먼저 메꿔주고요. 네. 그 다음에 타이어 압력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밀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패치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. 이게 이 두 개가 복합형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도 뭔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본드를 바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이제 회색 부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여기도 이제 저기 안에 들어가서 네네. 이제 접착이 되는 거죠. 아, 이 지문 안 묶게 저거 하시는 네, 거구나. 그래서 지문 안 묶게 되고 여기 부분도 펑크 부위가 난 부분을 갖다가 메꿔주고 네. 접합이 되고 이 테두리 부분지 안에 있는 인어라인을 두께에서도 마찬가지. 작업을 바로 안 하시고 네네네. 여기 이제 건조가 되어지면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게 그 아까 깎아낸 부분도 코팅을 하는 개념이네요. 네. 그냥 재만 막는 게 아니고. 네. 이거 방향성 타이어제도. 네. 그럼 얘는 로테이션을 못 하네요? 예, 얘는 로테이션. 아. 40이요. 네. 어, 여기. 네, 여기.
저 그냥 궁금한 건데 네. 이게 타이어를 갈기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네. 휠 안 봐도 되지 않아요? 그래도 봐야 되나? 아, 그 무게가 있어서? 이제 웨이트 자체는 네. 위치가 바뀌면 바뀌어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또 타이어하고 휠하고 네. 이제 비드 부분이라고 해서 안착되는 게 정확하게 네. 안 되지 않는다고. 어차피 똑같이 안 돼서? 네. 이제 휠이 셨나 안 셨나도 검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웨이트 자체도 틀려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뒤에는 이제 놀러가 내려와서 실제 타이어를 갖다가 600에서 1톤의 압력을 주셨더라고요. 아, 실제 도로 주행에 대한 작업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냥 한 그래도 한 1년 정도 타고 한 트레이드가 한 50% 60% 정도 있었으면 그냥 지렁이로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어차피 소모품이니까. 근데 너무 새 거여서 타이어가, 그리고 이게 일반 승용차였으면 모르는데 이게 또 어쨌든 고속으로 달리는 차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거의 한 이틀을 검색을 했어요.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전할지. 뭐 불빵꾸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,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그 타이어에다가 그렇게 열을 한쪽에다 대갖고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, 검색해보면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. 근데 우선 마음이 편해요. 여기 제가 오늘 작업한 데는 아예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. 그냥 제가 손수 인터넷 검색해서 간 곳이어서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래도 작업을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비용이 저렴하진 않아요. 생각보다 비싸요. 그러니까 가격은 확인해 보시고 작업을 하세요. 그럼 이만.